여성분들이 많이 드시는 여성 유산균, 저는 그 중에서도 제품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요, 여성분들의 구매 비중이 남성들보다 높아서요,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진유산균이죠.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 참고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좋은 진유산균 고르는 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괜찮은 진유산균 제품을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약처에서 기능성이 인정된 진유산균 고르는 법 매우 간단합니다. 제품 겉표면이나 제품 구매하실 때 보시는 제품 상세 설명에서 질 건강이나 질내라는 문구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시약처로부터 여성의 질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이에요. 끝! 엄청 쉽죠? 그럼 진유산균 제품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문의 주신 분들께 추천드렸던 제품이고요, 바로 유한양행의 엘레나가 되겠습니다. 왜 그동안 유한양행의 엘레나를 많이 추천했느냐? 시약처에서 여성의 질내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은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한 대표적인 제품이 유한양행의 엘레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추천드렸던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제가 유한양행 엘레나 제품을 추천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유한양행 엘레나 제품이 입점되었다는 것인데요. 창고형 할인 매장답게 기존 구성에서 15일분이 추가된 총 45일분 한 세트로 런칭이 되었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적당히 썰렁한 대형마트가 실온 형태로 유통되는 유산균들을 구매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의외의 장소다. 그렇기 때문에 질유산균 드셔보시고 싶으신데 어떤 것을 드셔야 할지 모르겠는 분, 그리고 기존에 드시던 질유산균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가셔서 장도 보고 유한양행 엘레나 제품도 카트에 한번 담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유산균으로 질건강을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 한번쯤 드셔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유한양행 엘레나에 대해서 혹은 제품에 사용된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여성 유산균 전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com에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